키움증권에서 펀드 살 땐 누구나 선취 판매 수수료 0원. 네, 마켓리더 2부 이어가겠습니다. 시장도 자칫 한 가지 큼직한 이슈가 출현하면은 거기에 그냥 함몰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 같은 우한 폐렴 이슈가 모든 걸 덮어버리는데요. 2부에서는 펀더멘털 측면에서 최근에 미국 증시에서 관찰되던, 또 우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기술주 랠리가 타당한가? 물론 지금은 조정 조짐이 보이긴 합니다. 그 여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실 분은 요즘 이 문제를 고민이 많으신 분입니다. 상승 미선님 만납니다. 안녕하세요, 미선님. 예, 안녕하세요. 예. 자, 또 새해 첫 방송에서 또 이렇게 경자년 첫 방송에서 또 나와주셨는데 2부 주제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네. 네. 네, 미국 증시 우한 폐렴 발생과 더불어서 조정에 접어드는 것입니다. 미국 기술주 랠리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FMC와 BOE 회의가, 영남은행 회의가 이번 주에 이제 답했는데요. 시장 몸에 기댈 수 있을 것인가. 자, 앞서 1부에서 우한 폐렴 한번 집중적으로 다뤄봤습니다. 본론에 네. 들어가기 앞서서 네. 자, 이거 뭐 또 올리신 것 같던데 네. 어떻게 보세요 지금 미소님은? 그 먼저 제가 키움TV에 나올 때마다 네. 과거에는 일본과 소재 문제 있었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는 그 5월 달에 하웨이에 대한 제재가 있었대요. 이번에는 다시 우한 폐렴 그러네요. 문제가 불거졌네요. 뭔가 꼭 이슈가 있네요. 예, 예. 그 우한 폐렴 문제는 사실 불확실성이죠. 얼마나 어떻게 맞아요. 될지 모르니까. 네, 결국 네. 이제 과거의 사스의 그 상황에서 S&P 500이 얼마나 그 지수 조정을 받았는지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네, 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그림, 화면을 좀 띄워주시면 예. 화면에 사스가 2002년 11월에 발병이 됐고요. 우리가 2003년으로 기억하는데 발병은 예. 11월 날 11월에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중국에서 네, 네. 2002년 11월에 발병이 됐고요. 본격적으로 세상에 이제 전파가 된 건, 글로벌로 전파가 된 건 2003년 4월입니다. 아하. 네, 이제 11월부터 4월, 4월 달에는 본격적으로 S&P 500이 아예 랠리를 펼쳤고요. 그 전까지 약 5개월 정도의 S&P 500 인덱스는 9% 정도 하락했습니다. 네, 예. 지금 저 파란색으로 네모 박스 친 그렇죠. 저 시기구나. 예,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약 5개월간 사스가 이 시장의 압력, 하락 압력을 줬었죠. 예. 마친 다음에 당연히 이제 다시 대세 상승이 시작됐었는데. 저 때는 사실 어떻게 보면 그 닷컴 버블 붕괴되고 나서 그 이제 좀 허우적거리다가 헤어날 무렵이었는데. 그렇죠. 예. 2009년에 그 본격적으로 상승을 했다가 이게 2002년 죄송합니다. 헷갈렸네요. 그렇죠. 나스닥 버블이 나와서 충분히 하락하다가 이제 회복할 만 회복할 만 했는데 예. 지금 사스가 한 번 더 터져 갖고 그런데 이제 저 당시에 중국 경제는 현재와는 비교 대상이 아니죠. 맞아요. 현재는 거의 GDP에서 20%를 차지하지만 저 당시에는 10%도 차지하지 않았을 테니까요. 그래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 분명히 우한폐렴도 사스만 놓고 보면 어느 정도 조정은 충분히 받을 필요는 있다. 받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그 지난 15년, 20년 동안 사스, 메르스, 네. 에볼라 바이러스 등이 글로벌 전체로 퍼지면서 웬만한 선진국들의 방역체계, 그 다음에 관리체계가 충분히 개선이 됐거든요. 네. 그 다음에 다행스러운 건 중국 시장, 중국 정부도 과거 사스와는 다르게 기민하게 대처하고 있어요. 이런 면을 볼 때 저렇게 긴 시간까지는 필요하진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일정 기간이 필요한데 그 이유를 또 보면 지금 보시는 그림은 10년 만기 미국의 채권 금리입니다. 1월부터 1월 9일까지 그 왼쪽 빨간 박스는 미국과 이란의 폭격 공방전이 있을 때니까 올랐었죠. 근데 1월 9일 이후에 지금 현재 지난주 금요일까지 1월 9일 고점 10년 만기 금리가 1.903%였는데 금요일 고점이 1.686%였습니다. 이 네. 금리는 오늘 새벽에 더 내렸죠. 1.62까지 내렸는데 네. 네. 이것만 보면 최근에 미국 시장에서 헤지펀드 및 기관펀드
펀드들은 대부분 주식 자금을 많이 인출했고요. 네. 반대로 채권 펀드에는 이렇게 많이 유입을 했었어요. 네. 즉 이 시기에 주식이 빠졌냐 빠지지 않았죠. 계속 올라갔지만 스마트머니나 큰 돈들은 위험 관리를 이미 2주 전부터 시작하고 있었다. 근데 저 1월 9일이 언제냐? 우한 폐렴이 최초로 발생 시점입니다. 결국은 큰 손들, 기관 매니저들, 그 다음에 스마트머니들은 충분히 하락 준비를 하고 있었고 그걸 감안할 때 적어도 2주 정도 준비했다면 시장이 올라가려면 2주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아무리 짧아도 2주, 그 다음에 최악의 경우는 사스처럼 5개월 정도까지 볼 수 있는데 그렇게까지는 보진 않고요. 2주에서 길면 한 달 정도 조정을 마무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네. 어떻게든 미선님 말씀하시는 거에 털을 좀 달고 싶은데 중국이 그렇게 기민했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얘들 이번에도 똑같아요. 처음부터 밝힐 거 밝히고 대응할 거 대응했어요. 저는 그 뭐 뉴스에 보도됐습니다. 뭐 우한시장 마스크 끼고 그 CCTV하고 인터뷰하면서 예. 아주 마스크를 끼고 인터뷰를 하더만 지방관리로서 뭐 한계가 있었다. 뭐 정보 측면에서나 뭐 이런 얘기하는 거 봐서는 그 부분에서는 조금 다른 생각을 갖고는 있습니다. 예, 그래요. 그렇다면은 뭐 지금 말씀하신 그 취지는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당장의 충격은 불가피하지만 근데 시기적으로 이게 아니더라도 뭐 사실 훅 건드리면 좀 자빠질 만한 예. 위치였어요. 시장이. 예, 맞습니다. 어제 근데 이슈도 좀 컸고. 예, 맞습니다. 오늘 새벽에 마켓워치 기사도 지금 소장이 말씀하신 게 나왔거든요. 미국에서 그 우한 폐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이렇게 크게만 빠질 이유는 없다. 아. 그런데 자기가 볼 때, 마켓워치에서 볼 때는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아무거나 건드려도 빠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다. 예. 라고 분석을 하더라고요. 예. 지난주 월요일에 제가 시장 돋보기 시간에 S&P500 위클리 차트 보여드리면서 했던 말이 그거였거든요. 재작년 크리스마스 직후부터 해서 네. 무려 55주 동안 지금 달려왔는데 이게 또 55라는 숫자가 엘리어트 파동이론에 나오는 또 피보나치 수열에 해당하고 그렇다면은 타임존을 펼쳐보면 지금 뭔가 변곡은 다가왔고 차트쟁이들은 그러거든요. 예. 이유 불문하고 차트가 꺾일 만한 아니면 위로 달리다가 꺾이든 밑으로 꼬르박다 꺾이든 꺾일 만한 시점이 되면은 거기에 적합한 재료가 나오든지 재료가 조금 약하다 싶으면 시장이 흘렀다가 침소봉대한다든지 뭐 그렇게까지 믿는데 어쨌거나 지금 뭐 기술적으로 모처럼 차트가 말을 하는 시간은 왔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한번 가볼게요. 지금 이제 미국 증시 그동안 조금 고민이 많으셨잖아요. 예, 예, 많았습니다. 이거 조정 받을 것 같습니다. 조정 끝난 것 같은데요. 계속 갈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했는데 지금 여기서 조정이 뭐 10% 조정에 달할 것이네 언제쯤 돌아설 거네 그걸 우리가 얘기하자는 그렇죠. 게 아니고 네, 네. 그거는 뭐 누가 그렇게 감히 시장을 가지고 예. 자, 지금 어떻게 보세요 지금 시장 그럼 오늘 제목이 나스닥 버블론 네. 기후인가 이렇게 제목을 잡았어요 그 무슨 지금 미소님이 큰 시장 보는 관점을 한번 듣고 싶어요 예 제가 일주일 전에 제 유튜브 채널에서도 버블론쟁은 여기서 그만하자 예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금부터 그 이유를 소장님께서 질문하신 것도 어차피 보면 동일하거든요 시장을 보는 관점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시각에 대한 문제라고 네네 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그림은 P/E 레이쇼입니다. 결국 앞에서도 예, PR. 예 네. 주가 그 수익 배율이죠. 그런데 P/E 레이쇼인데 저게 2018년 상반기에 꺾일 때 주가가 한번 꺾였을 때 저게 18 좀 넘었습니다. 19 정도 됐었죠. 19에 근접했었던. 그런데 현재 재작년 2월 장 꺾이기 전에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해 1월 현재 19에 딱 도달했습니다. 맞아요. 저것을 네. 넘어선 주가 수익 배율이 고점은 2000년 나스닥 버블 때밖에 없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렇게 높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하다는 시각이에요. 그런데 한편으로 볼 건 그 지금 현재 주가 특히 나스닥 부분 S&P 500을 리딩하고 있는 것은 빅5 기술주거든요. 예. 기술주의 빅5, 빅5의 P/E 레이션 지금 26입니다. 빅5 이른바 팡 주식들. 자, 애플, 애플, 그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페이스북까지. 아, 예. 그래서 이걸 좀 더 높게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빅5 기업들이 전체 S&P 500 인덱스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8%입니다. 마켓캡 시가총액이. 아하. 그러니까 이 다섯 개 기업이 다섯 개가 전체 시가총액의 18%를 차지해요? 예. 그러니까 5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거죠. 와. 그런데 이 S&P 500 기업을 상위 20%와 하위 20%로 P/E 레이쇼를 좀 분석한 그림을 찾아봤는데요. 네. 지금 파란색은 상위 20%. 상위 20%는 곧 빅5입니다. 예, 예. 빅5 예. 기업의 P/E 레이쇼가 약 26. 약 26. 예. 그다음에 하위 20%의 기업은 11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쟤들은 그때 2000년 닷컴 버블 무너지기 전에도 한번 세게 한번 달렸구만요. 예. 그런데 지금 현재 S&P 500 인덱스의 평균 P/E 레이시오는 18.5, 19입니다. 네네. 19인데 전체 하위 평균 저 빅5를 빼고는 그렇게 높지 않은 상황이에요. 15가 안 되네. 네. 네. 그렇다면 빅5 기업들이 26 P/E 레이시오를 저렇게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는 건데 저 똘똘한 놈 다섯 명이 학급 평균을 확 올려놨구만요. 그렇죠. 그래서 이 다섯 개 기업의 이 밸류에이션 P/E 레이쇼를 보면 애플이 23.8. 네.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가 29.5. 아하. 구글이 27.3. 페이스북이 24.29. 아마존이 79입니다. 아마존은 좀 특수한 경우죠. 아직 네, 계속 네. 그 현재 그 자본 투자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요. 예. 이런 것을 볼 때 우리가 그 해야 될 것은 이런 거라고 봅니다. 그냥 전체 지수가 버블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높은 수익성이 검증되어 있는 이런 빅5 위주의 뭐 다른 반도체 기업까지 포함한다면 이 높은 밸류에이션 문제가 정당화될 거냐 아닐 것이냐를 봐야 될 거라고 보고요. 네네. 그다음에 그렇다면 이 정당화되는 게 결국 어닝 발표지 않습니까? 예. 이번 주에 그 애플부터 발표를 하는데 정당한 밸류에이션,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는 이 기술주들이 밸류에이션에 맞게 수익을 낼 것이냐 아닐 것이냐를 관전 포인트로 봐야 된다. 만약에 그에 맞게 뭐 오늘 당장에 오늘 밤에 애플이 이제 4분기 어닝을 발표하겠지만 그게 부합한다 그러면 수익성이 검증된 기업들은 밸류에이션이 높아도 된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는 문제거든요. 네, 네. 이게 또 한국 코스피나 코스닥에서도 이게 적용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높은 수익성을 대표적인 게 삼성전자거든요. 그렇죠. 삼성전자가 네, 네. 디램이나 낸드 가격이 2017년 고점을 넘지 않았는데 이미 고점을 넘어섰어요. 이 얘기는 당연히 밸류에이션을 높게 쳐주고 있다는 얘기죠. 시장에서. 그러면 그 밸류에이션이 아 미국에서도 아예 수익성이 검증된 것은 더 높은 밸류에이션을 주고 수익성이 안 되는 죄송합니다. 방송용어로 쩌리들 그런 쩌리 주식은 낮은 아예 10 이렇게 줘도 된다 그러면 한국에서도 반도체 기업들 수익성이 아예 검증이 되고 앞으로 예상되는 종목들은 좀 더 높이 올라가도 높은 밸류에이션을 줘도 된다 이렇게 보는 게 관점을 바꾸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아까 좀 전에 그 빅5하고 예. 그 그림을 다시 한번 보자면은 네. 네. 오히려 역으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 시가총액의 거의 20%에 육박하는 저 다섯 개 네. 빅5 주식들이 상당히 지금 저 PR, 밸류에이션 부담이 느껴지는 상황인데 네. 얘들이 자빠지면은 지수 겁나게 빠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그 문제가 아마 남아있죠. 이제 버블 논쟁은 원래 지나봐야 터진 다음에 그게 버블인지 네. 아닌지 알잖아요. 네. 그래서 결국 어닝에서 앞에서 언급한 대로 높은 밸류에이션을 확인만 시켜주면 사실 문제될 건 없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나스닥 빅5 때 저렇게 높았을 때와 지금은 완전히 다른 게요. 지금 미국에서 수익률 상위 10%를 차지하는 빅5가 다 1위에서 6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과거에는 아마도 아무것도 없는 빈깡통으로 요란시켰다면 지금은 실제적으로 매출이나 수익성에서 이 빅5를 넘어설 기업이 별로 없어요. 이제 그런 것도 감안해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지난 주말에 예. 특히 인텔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네. 게 지수가 빠지는데 혼자 8점 몇 프로가 올랐어요. 예. 이제 어제는 또 한 뭐 절반 정도 4점 몇 프로 또 빠졌는데 하락 네. 하락 마감했는데 지금 반도체 관련주 한번 아마 그 전에 이게 더 재밌는 그림이 있네. 예. 반도체 앞서서 예. 지금 요 화면을 보니까 갑자기 이거부터 살펴보고 싶은데 이게 뭔 얘기죠 이게? 소장님 질문에 제가 이것도 약간 좀 관점을 다르게 말씀드리는데요. 한번 예. 사실 인텔은
4분기 실적은 예상치 부합이었어요. 예상치 부합. 예, 그러니까 예상치를 좀 낮췄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었고요. 1분기 가이던스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1분기 가이던스가 클라우드 관련 이 서버용 DRAM 부분에서 매출, CPU 부분 매출. 그다음에 네네네. 인텔 같은 경우는 지금 올해 4월 달에 이제 타이거 레이크라고 하는 이제 DDR5에 그 매칭되는 CPU가 나올 예정이거든요. 네. 그것까지 좋게 봤다고 보고요. 최근에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도 그렇고 주요 반도체 기업들이 고공행진하는데 그걸 좀 이제는 시각을 반도체라고 보지 말고 시각을 좀 바꿔야 될 시점이 왔다고 보고요. 그게 지금 소장님 보시는 그림이 다우 이론에서 보면 다우 지수가 강세일 때 다우 트랜스포테이션 운송 지수도 강세다. 그게 항상 핵심이었잖아요. 에이, 반대로 뭐 참 개무근 얘기네요. 예? 참 오래 들었던 얘기다. 다우 예. 지수가 강세일 때 다우 운송 지수가 약세면 결국 떨어진다. 아, 이게 예, 다우 지수 예, 이론의 예. 핵심인데 보면 지금 2008년 10월 이후에 S&P 500은 계속 올라오는데 다우 운송 지수는 계속 밑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예, 그래서 이것만 보면 다우 이론에 의해서 주가가 떨어질 것이라고 주장한 그 비관론자들이 꽤 많았는데 그것과 상관없이 S&P 500은 올라갔거든요. 세상이 바뀌었구나. 예, 그런데 예. 이걸 최근에 나스닥에서 보면 나스닥이 네. 2000년 버블 했을 때가 4000포인트였고요. 이걸 2016년에 약 16년이 걸려서 고점을 회복했는데 네. 이때부터 9,000포인트, 5,000포인트가 더 오른 건 딱 3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때 3년 동안 이 지수를 끌어올린 게 뭐냐면 반도체와 어허. 반도체를 필요로 하는 플랫폼 기업, 빅5들이었거든요. 네. 자, 그래서 이것을 지금 현재 SMH는 반도체 ETF고요. XTN은 그 운송지수입니다. 운송지수. 그다음에 SPY가 S&P 500 네, ETF를 세 네, 네. 개를 비교했는데요. 예. 2017년 이후에는 S&P 500 인덱스 SPY보다 SMH가 시장을 완전히 주도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2016년 이후부터 왼쪽에 네. 빨간 선부터 반도체가 리드하기 시작했는데 네. 제가 언제냐? 알파고가 등장했을 때입니다. 아하. 즉 인공지능에 있어서 데이터가 예. 필요하고 예. 데이터에 의해서 인공지능이 발전한다면 결국 필요한 건 메모리. 서버용 칩, 반도체가 나왔을 때부터거든요. 즉, 과거 운송지수가 경기를 대변했던 이유는 핵심은 석탄 에너지거든요. 에너지를 얼마나 많이 운송하냐에 따라서 경기가 좋아진다 아니라를 판단했는데 현재는 석탄이란 그 운송 개념이 사라졌고 그다음에 재생에너지 비율이 꽤 올라왔단 말이죠. 네. 그렇다면 현재 세계 경제를 그대로 대변하는 건 반도체가 아니겠느냐. 왜? 우리가 사용하는 주요 핵심 전자기기들은 다 반도체가 필요하고 그래요? 앞으로 인공지능, 그 자율주행 모든 게 반도체가 더 많이 필요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이제는 지수를 단순히 반도체 주식 고점이다 보는 게 아니라 반도체에 의해서 시장이 주도될 수 있고 그렇다면 반도체 수요가 향후 4차 산업혁명에서 얼마나 더 필요할지 예상하는 게 시장을 더 전망하는 좋은 방법이 아닐까 그런 고려를 해봐야 될 시점이다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러면 또 뭐 예. 억지로 또 털을 달아볼게요. 네. 흔히 말하는 뭐 효율적 시장 가설 뭐 이런 데서 하는 말이 네. 시장 가격에 지금 현재 시장 가격에 모든 게 녹아 있고 다 예. 선반영돼 있고 무슨 뭐 시장을 갖다가 전지전능한 신줌으로 여기는데 그러면 왜 시장에서 터지는 사람이 왜 나오지?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그 반도체 예. 산업 분야의 그 장밋빛 전망이 현재 지금 이미 다 반영돼서 녹아 있는 거 아니에요? 주가에? 그렇죠. 충분히 있는데 문제는 현재 주가가 현재 주가가 반도체의 그 향후 가격을 그 포함하고 있다. 이미 반영하고 있다 그러면 그 주가는 올해 연말 정도 주가겠죠? 네. 그렇다면 연말 정도에 가서 내후년에 더 많은 반도체 수요가 있을 수 있다 그러면 다시 한번 거기서 밸류에이션이 업그레이드 또, 되겠죠? 보통 12개월 포워드 이제 어닝으로 이제 예. PER을 하니까. 예. 그럴 예. 수밖에 없는 게 삼성전자의 다시 주가를 얘기하면 이미 사상 최고점을 넘었지만 예. 아직도 DRAM 가격은 저 밑에서 헤매고 있고 재고 정리가 다 된 건 아니거든요. 예. 그러면 이 현재 상황 보면 삼성전자의 주가는 버블이다. 그 일종의 쇼세력이 와야 되는데 오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향후 1년 동안의 DRAM 현황, 낸드 시장, 그다음에
뭐 반도체를 필요로 하는 전체 IT 시장을 볼 때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삼성전자의 주가는 결국 1분기 이제 4분기 실적 발표 나올 때 1분기 가이던스 나오겠죠. 그다음에 애플도 분명히 오늘 실적 발표가 나오면 1분기, 2분기 가이던스가 나올 거거든요. 그 가이던스를 그러니까 얼마나 향후 반도체나 메모리, 그 다음에 전체 DRAM, 뭐 낸드까지 포괄해서 이 IT 분야를 얼마나 좋게 예상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봅니다. 뭐 지금 현재 오늘 뭐 삼성전자 6만 원 아래로, 예. 하이닉스가 10만 원 아래로 두 개 다 옛날 가격 300만 원 하고 이 10만 원이라고 하는 상징적인 숫자에서의 이게 아직은 좀 다지고 갈 필요가 있긴 예. 있는데다가 워낙에 지금 시장을 짓누르는 재료가 예. 무시무시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가만 있어봐. 지금 이 그림도 뭐예요? 예, 자꾸 이건, 그림이 너무 섹시해가지고 예, 이제 소장님이 이걸 이제 차티스트니까 흥미를 가실 것 같아서 이게 지금 화면에 보시는 그림은 SMH라고 반도체 ETF 장기 차트입니다. 반도체 ETF. 예. 네. 화면에 좀 띄워주시죠. 예, 예. 차트. 지금 SMH 장기 차트입니다. 예, 2015년에 반도체 파동 1차 빠그러졌다가 16년부터 다시 본격적으로 상승하잖아요. 네. 2016년 첫째가 알파고가 등장해서 AI가 딥러닝으로 얼마나 발전할 수 있지 세상을 놀라게 했던 시점부터입니다. 네. 그때부터 지금 장기선은 깨지 않고 올라가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 장기선 차트만 보면 이 장기선 차트와 S&P 500을 대입하면 거의 유사합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는 과거에 우리가 봤던 기록들 다우 이론이나 아니면 너무 많이 올랐다 이론이 이제는 이런 주요 반도체를 필요로 하는 플랫폼 기업들의 순이익과 어닝이 확인된다면 굳이 놀랄 필요는 없다. 이제는 하나씩 확인할 필요가 있고 앞으로 시장은 차라리 반도체 가격을 보는 게 더 예측하는데 대응하는데 좋은 수단일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또 토를 달게요. 예. 지금 이 차트에서 네. 이 차트에서 지금 보자. 차티스트 눈에는 네. 지금 우상향하고 있는 차트 다시 한번 띄워주십시오. 이 우상향하고 있는 이 파란색 선으로 아래 위가 꺼진 이 채널의 상단에 굉장히 근접해 있어요. 예, 맞습니다. 이 얘기는 결국 이러다가 다시 채널 하단 쪽으로의 조정이 머지않았다는 걸로 받아들이게 돼 있어요. 그렇죠. 우리 차트쟁이들은. 그렇죠. 금요일하고 오늘 새벽에 맞아요. 나타나고 있죠. 예, 예. 거래량에서도 다이버전스가 보이고 예. 뭐 기술적 뭐 보조 지표야 말할 것도 없이 과매 수건이겠죠. 예. 그런 상황이라서 어떻게 보면은 우한 폐렴은 핑계일 수도 있다. 예. 뭐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오늘 상승 미소님의 메시지는 그거예요. 예. 우리 구닥다리 옛날 그 이론에 함몰돼서 자꾸 예. 지금 시장을 갖다가 어떤 뭐 과열이다 내지는 뭐 버블이다 이런 식의 평가는 조금 조심스럽게 가자. 예. 세상이 바뀌었다. 예. 패러다임이 바뀌었다. 예. 그리고 평가 기법도 달라져야 된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은 시간이 없네요. 지금 내일은 FOMC가 예. 있어요. 시장입니다. 모레는 또 영란은행이 있고 예. 지금 이 와중에 이 친구들이 시장에 주목을 끌 수 있거나 아니면은 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세요? 지금 페드의 대차적 목표가 내포 시장 지원과 함께 연관이 돼 있는데 이번 아하. 첫째 주에 240억 달러 감소했다가 둘째 주에 260억 달러 증가. 지난주에 290억 달러 감소했습니다. 대차 대조표가 예. 줄어들었을 때는 주가가 빠졌고요. 늘어났을 때는 주가가 올랐습니다. 심플해요. 예, 간단합니다. 예, 그래서 예. 결국은 이 우한 폐렴으로 시장이 흔들리면 대차 대조표를 또 늘리겠네. 줄일 수는 없겠죠. 또 늘리겠네. 예. 예. 그래서 시장에 대한 메시지도 금리는 당연히 동결하겠지만 메시지조차는 일종의 가이던스는 좀 유화적으로 주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영란은행은? 영란은행은 사실 지금 현재 영국이 그 지난 한 몇 년 동안 예. 그 브렉시트 문제로 상당히 정체됐었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도 재정 정책, 통화 정책이 전부 다 이제 마무리될 그 브렉시트 문제가 마무리되면 다시 한번 좀 경기를 살려야 될 시점이기 때문에 그것도 좀 그 긍정적인 시장에 좋은 메시지를 던져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영국이 지금 0.75%죠. 예. 그, 예. 0.75%인데 여기서 또 더 낮출 수도 있다고 나오고 있죠. 뭐 지난주만 하더라도 말레이시아 금리 낮췄죠. 또 어디가 낮췄더라. 이러니 트럼프 대통령의 그 트위터에서 너무 높아 연준 이 소리가 괜한 소리도 아니에요. 상단으로 1.75%인데 예. 딴 데서 하도 금리를 떨어뜨려서 하니까 달러가 약해질 겨를도 없고
그렇습니다. 어제 밤에 월스트리트 저널의 뉴스를 보니까 이제 페드가 이제 사실 트럼프 대통령의 압력이지 않습니까? 네, 똑바로 해라 이 압력인데 향후에 경기가 침체됐을 때는 금리 상한제를 실시하겠다라고 했는데요. 사실 금리 상한제나 양적 완화나 똑같은 얘기거든요. 한마디로 50% 100%인데 금리를 정해놓고 채권금리를 상단을 정해놓고 마구마구 사겠다 그런 의미거든요. 결국 시장에 여차하면 우리는 돈 퍼부을 거야 라고 던져준 케이스라고 봅니다. 네. 아유 뭐 시간이 후딱 가네요. 네. 아, 오늘 어떻게 저희 상승미소님과 저희 2부 토론이 좀 한가하게 여겨지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시장엔 폭탄 떨어졌는데요. 네.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또 견뎌내야 하는 또 상황이고요. 언제든지 조정은 불가피한 그런 레벨이었음에도 재료가 조금 이렇게 무섭게 다가오는 재료이고 무엇보다도 딴 것보다도 현재로서는 불확실성이라는 네. 이것이 너무 큰 그런 상황입니다. 그 와중에도 한번 오늘 2부 토론에서는 상승미소님은 이제 시장을 어떻게 보면서 우리가 시장에 몸담고 있을 것인가에 대한 조금 큰 그림에서 한번 저희들이 얘기를 나눈 것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래 오늘도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켓리더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합니다.